안녕하세요. 네, 저는 복선교회에서 교회와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강국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동안 저를 인도해 오셨던 것과 또 지금도 또 인도해 오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23편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몇 년 전에 저희 믿지 않는 친구가 저희 집에 방문했었는데 저희 책장에 꽂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을 이렇게 꺼내더니만은 자네 그 여호와의 증인에 다니는 거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단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귀중한 그런 용어들을 아주 잘못된 것으로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듯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꺼내면은 여호와의 증인을 떠올리게 하고 또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 구원에 대해서 꺼내면은 구원파가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영생교회 다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또 이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꺼내면은 1990몇 년도인가요? 92년도에 한바탕이 소란을 피웠던 이 잘못된 그런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요즘에는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꺼내면은 아주 유명한 그 이단 중에 하나는 이 신천지에 다니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심지어는 이 형제라는 말을 꺼내기도 참 조심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의미는 많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모세가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죄송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하셨죠. 이 하나님 그 이름 중에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신 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과 이 지금 나와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 스스로 있는 분은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늘 위에와 이 땅 아래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도 절대로 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 우리를 지으신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맺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존재 의미가 있게 되겠죠. 만일 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지 않는 상태라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 다윗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참 어리석게도 그처럼 분명한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는 것은 오히려 제 마음을 더욱더 곤고하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때는 죽음을 실감해 보려고 밤에 공동묘지를 서성이기도 했고 또 마태복음에 있는 13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만은 믿음으로 이 화합하지 못할 때에는 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 있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을 굳게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이름이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러한 말씀과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음을 더욱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 이제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개인적인 이 목자가 되셔서 그를 푸른 초장, 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듯이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의 목자가 되셔서 이 하나님의 풍부한 그런 이 꼴을 허락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꿀송이처럼 달았고 이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이 기이하고 놀라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젖먹이는 암양을 온순하게 인도하시듯이 제 성격과 또 저의 사정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합당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으며 또 많은 참 감당하기 벅찬 그런 귀중한 경험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은 주님께서는 저의 안일한 삶을 위해서 저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의의 길은 이 콧노래만 부르는 그런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힘든 그 짐을 지기도 했고 때로는 이 사람들이 제 머리를 타고 가게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도 여러 번 겪었으며 때로는
수년 동안 적금을 들었는데 그 돈이 다 날아가게 되는 그런 날아가게 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반면에 또 제 개인의 이기심과 죄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안기게 되는 그런 잘못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의 이 모난 부분을 깎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또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단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두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각자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경험도 얘기했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런 극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은 듯 싶습니다. 사도바울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매맞음과 또 옥에 갇힘과 먹지 못함과 그런 극심한 고난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가 아직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준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시험 문제를 제게 허락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의 삶 가운데서 이 안일한 모습을 아예 포기해야겠다는 그런 자세는 가져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 다 이루었다 라는 그런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이 영원한 또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별로 반갑지는 않지만 그것은 다른 성경 구절들을 살펴볼 때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빚으시기 위해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 말씀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여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만이 주님을 아주 온전하게 배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또 당하게 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들을 분명히 또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이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런 놀라운 약속도 해주신 것을 마음에 받게 됩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해 보면은 시편 68편 19절 말씀해 보면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는 아주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이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참 위안을 받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앞뒤 구절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에게 아예 부인하지 않고 실수도 하지 않고 주님을 아주 신실하게 따르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또 품게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두 살 어린아이가 여러 가지 그 질병을 겪게 되는데 그런 것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예방주사를 놓게 되는데 그 갓난 어린아이에게 예방주사는 이러이러해서 맞아야 한단다 이렇게 설명을 한들 그 아이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짜고짜로 엉덩이를 한 대를 차싹 때리면서 아주 따끔한 주사를 놓아야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이 주님의 높으신 그런 뜻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신다 해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비록 넘어졌지만 또 실패했지만 아예 주님을 영영 떠나지 않고 그나마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기 때문이라고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참 은혜의 주님을 묵상하게 될 때 가장 암담한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는 은혜의 말씀을 받고 좀 감동이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또 관계나 또 성숙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을 삼는 것은 참 필요한 것이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표태는 오직 주님께 둬야 한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또 베드로전서 1장 21절로 21절로 2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1, 22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은 이 하나님께 또 성도들 간에는 피차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참 결점도 많고 또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부정적인 그런 면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임을 또 인정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또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제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면서 피차 성도들 간에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될 것을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은 제가 이제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전에 개역 성경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이 한동안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정확히 고쳐져 있더라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이 상,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시는 주님 안에서의 놀라운 이 교제의 특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고린도전서 1장 이 9절에도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런 말씀에서도 보듯이 주님께서 직접 차려주시는 식탁에서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귀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주님 안에서의 교제는 주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그 성도 각자 각자에게 나눠주신 각양 은사를 통해서 각 지체가 양분을 또 공급받고 또 온몸이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서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사를 통해서 그런 교제 속에서 더욱더 제 자신이 또 온전해지고 또 다른 분들도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면으로든지 유익과 덕을 끼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 생명의 이 귀한 복음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제가 제 잘못된 그런 선입관으로 또 얕은 지식으로 이 성경을 어떤 면에서 정반대로 해석해서 이 낭패를 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 말씀.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 말씀.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줬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대하면서
세상에서 어떤 학문을 한다는 것을 학문을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학문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주님께 대한 이 신실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정반대의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은 이제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말씀은 이제 세상에서 어떤 학문이든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왔는데 이 앞에 21절에 있는 곧 곧이라는 말이 그 다른 그 번역 성경 이렇게 읽어보면은 곧이라는 말을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영어로 하면 이제 such as 이 앞에 이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것 곧 초등학문의 예를 든 것이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이런 이 금욕주의적인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윌리엄 켈리라는 분도 이 말씀을 제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분별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그 실수를 했는데 그런 유명한 이 학자들도 성경을 결정적으로 이 잘못 분별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 이 위안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의 저자이신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이 말씀의 식탁에 나아가서 한 말씀 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그 귀중한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편 23편 6절에서 보면은 내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6절에서 보듯이 다윗도 이 궁극적인 그 인생의 종착지 이 목표는 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죄 많은 땅을 언젠가는 반드시 이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또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가게 되겠죠. 그곳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또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친히 뵙는 순간보다 더 흥분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홍해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사건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네 개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단순한 이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변해가도 또 세상에서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도 제가 기거하는 장소가 어디로 바뀌어도 단순히 저의 신분이나 또 시간과 그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저의 온 인격이 좀 더 가까이 또 좀 더 깊게 또 좀 더 긴밀하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